안녕하세요. 하모니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마침 그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하면 이제 하모니카를 배우시는데 한곡 정도 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곡은 빠르지도 않고 또 간단한 그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그 곡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시면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계음의 그 어떤 그 위치를 잡기가 힘드실 건데요. 저랑 같이 한번 하시면서 그 쉽게 한번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도와드린다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쉽게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조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그냥 하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자, 계명을 우선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 하모니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키, 음의 높이가 어떤 것든지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제 요것은 C키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모니카를 하시는 분들은 C키를 많이 사셨을 거예요. 뭐 E키든 뭐 어떤 거든지 관계가 없어요. 계명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솔라솔미, 솔라솔미, 렐레시, 도도솔, 랄라, 도시라, 솔라솔미, 랄라, 도시라, 솔라, 솔미. 렐레, 파, 레시, 도미. 도솔미, 솔파, 레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반주 없이 그냥 혼자서 연주하신다면 어떤 그 키의 하모니카라도 관계없습니다. 다이 계명을 가지고 연주하시면 돼요. 자, 우선 솔라솔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이게 이거는 21홀짜리 하모니카고요. 24홀짜리 하모니카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제 솔의 위치는 이제 잡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솔부터 시작을 하는 곡입니다. 솔라솔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것이 도, 미, 솔, 그죠? 도, 미, 솔은 부는 거고요. 레, 파, 라, 시는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부터 하면 솔은 부는 거예요. 솔은 부른 거니까 솔이 불면서 라는 바로 옆에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을 불고 바로 옆에 조금만 움직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모니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모니카를 가지고 계시면 하모니카를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은 높은 음으로 가는 거고 왼쪽은 낮은 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서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여서 들이마시면 라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다시 이제 원위치, 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왼쪽으로 조금 움직이시면 솔이 불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솔하고 미는 같은 부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부는 음이기 때문에 그냥 솔을 불면서 미 그냥 이렇게 약간만 이 하모니카를 움직여 주시면 미가 나와요. 그냥 이거를 호흡을 끊지 않고 그냥 불면서 하모니카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미가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솔라솔미, 솔 들이마시고 라, 그 다음에 솔 부는 거잖아요. 불고 저 그냥 약간 움직여요. 이렇게 그냥 불면서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파는 부러지지가 않아요. 파는 왜냐면 들이마시는 음이기 때문에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미끄러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솔라솔미 솔라솔미 두 번이에요. 그죠? 솔 하고 들이마시면서 라.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다음에 다시 원위치 왼쪽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솔 불고 그대로 불면서 그냥 미로 날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렐렛이잖아요. 그죠? 레가 높은 레예요. 높은 레. 그래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솔, 미까지 왔죠? 미에서 이제 다시 레까지 가려면 미에서 솔, 도, 그 다음에 이거는 하모니카는 도, 그 다음에 시가 고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시가 오른쪽에 있고 시,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미부터 그냥 들이마시면서 레 음이 나올 때까지 밀고 가세요. 이러면 찾는 것도 되지만 하나의 기교처럼 느껴져요. 자, 자, 이 레 음은 알고 계시겠죠, 그죠? 레 음을 알고 계시면서 그냥 들이마시는 상태에서 쭈르륵 밀고 가보세요. 그러면 아, 레 음이 여기구나. 거기서 서면 돼요. 자. 렐레 시니까 시도 역시 들이마시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렐레하고 시는 그냥 들이마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왼쪽으로 약간만 밀어주면 시가 나와요. 그 옆에는 그 레와 시 사이에는 무슨 음이 있죠? 미가 있어요. 미는 부는 음이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밀고 가도. 그러니까 렐레 시 자, 그 다음에 도도 소리예요. 도는 시 우리가 그냥 보통 악기들은 주르륵 일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다음에 도 이렇게 오지만 이거는 도 다음에 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시를 하시고 시를 부시고 그 다음에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불어야 돼요. 그죠? 시 그 다음에 도, 도는 그렇죠, 그죠? 내려오면서 계속 내려오면 돼요. 도, 도 불면서 그 다음에 도도 솔이니까요. 솔도 역시 같이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는 거니까 그냥 입 띄지 말고 그냥 부는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면 돼요. 그죠? 계속 내려오죠, 그죠? 계속 내려오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도, 렐레, 시는 같은 들이마시는 거고요. 도도솔은 부는 거잖아요, 그죠? 불면서 그냥 내려오면 돼요. 자, 제가 조금 더 가니까 옆에 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까지 안 가도록 잘 위치를 잡으시고.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렐레시 도도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랄라 도시라. 자 솔까지 내려갔잖아요 지금. 솔에서 이거는 약간 오른쪽으로 한 칸만 올라가서 들이마시면 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만 움직여서 그죠? 랄라, 랄라, 도시란데, 라하고 도는 라 바로 오른쪽에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를 들이마시고 약간만 또 움직여서 도를 불면 돼요.
그 다음에 라 다음에 시가 아닙니다. 랄라 도 그죠? 그 다음에 시라잖아요. 시가 도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랄라 도시 그죠? 순서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랄라 도 시. 그죠? 자, 이제 랄라 도시 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랄라 도 불고 시 옆에서 들이마시고 다시 라로 가야 되는데 라는 같이 들이마시는 거니까 시에서 그냥 살짝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그냥 라가 됩니다. 그죠? 끊지 않고 그냥 계속 들이마시면서 그냥 싹 움직여 주면 돼요. 그죠? 자, 솔라솔미. 그러면 라 내려왔으니까 라 바로 왼쪽에 솔이에요. 이거는 이제 불어야 되죠. 솔이니까. 그러니까 살짝만 움직여서 솔. 라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솔미. 아까 우리 이제 맨 처음에 솔라솔미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불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랄라 도시라 미에서 랄라. 그러니까 한 칸만 움직인다 생각하고 움직이면 솔이잖아요, 그죠? 솔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라가 되잖아요. 라에서 그냥 들이마시면 돼요. 랄라 도시라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했던 랄라 도시라 솔라솔미 요거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렐레 타레시 도미 렐레 이게 이제 높은 음 레거든요. 아까 이제 렐레시도 그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높은 음의 렐레. 여기서 마찬가지로 미까지 내려갔는데 레를 다시 찾으려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령을 알려드렸죠? 들이마시면서 쭈르륵 올라가요. 그죠? 렐레 파잖아요. 근데 렐레 파가 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이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끊지 않고 그냥 바로 들이마시면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그 옆에 있는 음이 이거는 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냥 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렐레에서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렐레 파. 그 다음에 다시 레. 그러니까 불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또 들이마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원위치 그죠? 그다음에 레 다음에 시도 마찬가지로 들이마시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호흡이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겠죠. 처음에는 계속 들이마셔야 되니까 그죠? 그죠? 계속 들이마셔야 돼요. 레레 파레시 그죠? 그다음에 도미 시 밑에 도예요. 시 왼쪽으로 도가 있어요. 그렇죠? 시까지 내려와서 도는 불면서 도예요. 도. 그 다음에 미는 도 불면서 이쪽 오른쪽으로 그냥 살짝 움직이면서 계속 불면서 그냥 살짝 밀어주면 미가 나와요. 미 찾으려고 힘들이지 마시고 그냥 도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시면 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냥 저숨안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 조금 더 이제 너무 지나갔는데요.
그냥 너무 지나가지 않게 그냥 살짝만 움직여 주시면 그냥 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도솔미. 도솔미 계속 부는 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 올라갔다가 바로 옆으로 왼쪽으로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도예요. 그죠? 불면서.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불면서 바로 한 칸만 내려오면 찾을 필요 없이 도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순서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도, 솔, 미니까. 그죠? 중간에 있는 음들은 다 들이마시는 음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불면서 밀면 돼요. 찾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솔, 미하고 바로 옆에 솔이잖아요. 그죠? 솔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파는 들이마셔야죠. 파하고 레는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 바로 왼쪽으로 파가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파하고 레도 마찬가지로 들이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불다가 파 들이마시고 레 그냥 들이마신 채로 살짝 움직이시면 레가 나와요. 레. 그다음에 들이마신 상태에서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도 불면 도가 나오죠. 그죠? 하모니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주를 하실 때이 들이마시고 내 부는 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일단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불면서 도솔미가 되면 그냥 입디실 필요 없이 그냥 살짝 밀어주면서 불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레파라가 영속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레파라는 그냥 들이마시면서 그냥 계속 얘만 움직여주면 레파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요거 그냥 위치 찾으시려고 그냥 이렇게 막 힘드실 필요 없이 요 단계를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도 다른 곡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정확하게 이제 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부실 때 입을 요렇게 하고서 요 정확하게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제가 이제 그 다이아토닉 하모니카를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깊게 물어도 이 안쪽, 이 부분에 골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쫙, 이렇게 하고, 한 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 소라라 그러죠. 소라. 골뱅이나 소라. 소라, 이렇게 끝을 따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빼먹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요 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바람 새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깊게 대고 해야 잘 빠지거든요. 고식이에요. 이 하모니카도 부르실 때 이렇게 깊게 물어도 한 음만 나오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그러니까 또 깊게 물 때랑 얕게 물 때랑 소리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이제 잘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성탄절날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서 한번 연습을 하셔서 한번 쫙 불어주시는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상 또더 많이 연습하셔서 잘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